안녕하세요. 더 뮤지컬 구독자 여러분,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키워드 인터뷰 해볼 거예요. 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다역, 이게 다섯 글자로 대답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인 다역, 다양한 관점. 1인 다역은 배우 혼자 여러 명의 인물을 좀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사람을 한꺼번에 제가 대변해본다? 스스로에게도 납득을 시켜보고 관객분들에게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라이! 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대사가 많아. 대사가 많아.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사를 외워야 됩니다. 전 이게 원래 희곡으로 쓰여진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소설체의 문장을 그대로 구사를 하잖아요. 뭐 이런 데서 오는 충돌의 감각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발생시키거나 경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연극. 사유하는 틀. 저에게 연극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틀인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되게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연극을 통해서 좀 삶을 공부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비평가하고 마우스피스 좋아합니다. 다른 연극들 다 사랑해요. 예, 호레이! 백상예술대상. 속이 후련해. 사실은 제가 연극 부문에서 백상 시상식에 두 차례 간 적이 있어요. 두 번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났었는데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재채기를 하려다만 한 것처럼 좀 마음이 간질간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상 받고 아우 재채기를 그냥 한 것처럼 후련하다,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짜 받고 싶었는데 후보 선정 연락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이제 수상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점점점 마음이 이제 나는 못 받는구나로 가가지고 막판에 거의 전날에는 막 절망감에 이렇게 해서 당일날은 굉장히 후련하게 약간 체념한 상태로 그래 아닌가 보지 약간 이렇게 가가지고 오히려 당일날은 예상을 못했어요. 트로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트로피를 받아보고 싶어요. 연극 쪽도 받아보고 싶고 영화 무슨 매체를 노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연기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유의미하게 작업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연극은 하나의 심장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충돌을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심장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심장들끼리 아주 가깝거나 멀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들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시간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런 감각을 저한테는 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심장의 부딪힘과 충돌, 연결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극장으로 와주세요. 이해랑 예술극장입니다. 더 뮤지컬 7호로 오늘 인터뷰했는데요. 더 뮤지컬에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또 무대 관객 여러분들, 공연 관객 여러분들 얼른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럼 만나요.